맨날 먹기만 하고 운동은 하지 않는 펴펴. 당연히 매년 최고 몸무게를 갱신하며 이제는 출퇴근도 불러서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만은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펴펴는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요. 그런데 문득 옛날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만약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운동으로 다져진 튼튼한 몸과 야식으로 다져진 불룩 나온 뱃살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튼튼한 몸을 고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외형은 엄연히 존재하죠. 이렇게 비만에 대한 인식과 다이어트의 필요성은 고대 그리스에도 존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름답고 강인한 육체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절 이미 다이어트를 위한 전문 트레이너와 의사가 존재했으며 이들은 고객을 위한 식단을 짜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 고객은 올림피아 제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단의 경우 콩, 양파, 무, 호박, 치즈 등 오늘날과 비슷한 식단으로 시작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인지 육류 섭취를 권장하는 트레이너들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원했던 것은 그리스의 바로 옆 동네인 로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방법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의사 셀수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뜨거운 소금물로 목욕하기, 공복에 목욕하기, 딱딱한 침대에서 자기 등 이게 효과가 있나 싶은 방법부터 1일 1식 하기, 격렬하게 운동하기, 자주 걷거나 달리기, 먹은 것 토하기 등 별 것도 같은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차가운 와인을 마셔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가이우스 플리니우스는 되려 살찐다고 주장하는 등 같은 방법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셀수스는 반대로 살찌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도 저술했는데 그냥 쉬기, 몸에 기름 바르기,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기, 밥 자주 먹기 등 체중 감량보단 훨씬 그럴싸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유럽에서 비만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문화적 분위기는 중세에도 이어졌습니다. 아니, 조금 더 강화된 듯 하기도 하죠.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종교인 기독교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7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탐욕입니다. 그들은 비만을 탐욕이 시각화된 현상이라고 여겼는데 뚱뚱한 사람을 자제력이 부족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으로 봤고 이를 위해 다이어트를 일종의 수행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람이 다 그러하듯 그들 역시 덜기로운 다이어트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세기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노르만 왕조를 세운 정부각 윌리엄은 매우 심각한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살이 너무 쪄서 말을 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며 프랑스 왕이 비만이었다고 놀렸다고 합니다. 결국 윌리엄은 1087년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와인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른 건 먹지 않고 술만 마시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게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인가 싶은데 아쉽게도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윌리엄은 다이어트를 시작한 1087년 질병 혹은 안장 앞쪽에 부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식단 조절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12세기 루사티아의 후작 대도 3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 전 다이어트를 시도하는데 좀 더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인 지방절제 수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의학기술이 부족했던 탓인지 수술은 실패했고 그는 곧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앞에 두 사례가 모두 사망 엔딩으로 끝나다 보니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덜 위험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12세기 이탈리아 남부 살레르노엔 트로툴라란 의학서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체중 감량을 위한 처방도 있었는데 방법은 상당히 더러웠습니다. 여성의 경우 소똥과 좋은 와인을 섞은 다음 그것을 피부에 바르고 그 상태로 한증탕에서 땀을 최대한 많이 흘리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남성의 경우 살짝 다른데 마찬가지로 소똥과 와인 혼합물을 피부에 바른 뒤 백사장으로 가서 모래를 반쯤 묻어 최대한 많은 땀을 흘리게 하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싶겠지만 의외로 트로툴라는 15세기까지 범유럽적으로 유행했던 나름 권위 있는 의학서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이 아닌 인간 중심 탐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드디어 다이어트 또한 종교 수행 등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바의 의사 산토리오 산토리오는 환자를 진단할 때마다 항상 신체 사이즈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했는데 일각에선 그의 접근법이 후일 근대적 다이어트 연구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한계점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의사 토마스 쇼츠는 그 시절 이미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문을 쓰는 등 비만에 대해 연구한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만인 사람이 늪 근처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신이 비만이라면 늪지에서 생활하지 말라고 하는 등 과학적인 게 맞나 싶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자 영양 섭취가 늘어났고 자연스레 비만도 늘어났으며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다이어트 방법이 등장했는데요. 19세기 후반 연약하고 가냘픈 여성을 선호하던 시대상과 맞물리며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한 다이어트 방법인 굶는 다이어트가 유행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냥 좀 덜 먹는 수준이 아니라 굶고 또 굶는 다이어트가 유행했고 너무 굶어서 거식증으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비슷한 다이어트론 식초와 물을 섞어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식초 다이어트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선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보고 뱉는 다이어트가 유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미술품 상인 호레이스 플레처가 이 방법으로 약 18kg을 감량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몸무게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자 음식 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30번 이상 씹은 뒤 뱉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1920년대엔 담배 다이어트가 유행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담배의 해악성이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결과는 다른 의미로 좋지 않았겠네요. 이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19세기 유럽에서 시작해 20세기 미국까지 유행한 기생충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지만 운동은 힘들고 그렇다면 누군가 내 몸의 칼로리를 대신 소모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촌충의 알을 음식과 함께 먹었고 이를 통해 신체 내부에 기생충이 자라면서 체내 흡수되는 칼로리를 줄였습니다.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과 번식하길 원하는 기생충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정말 당연하게도 부작용이 있었는데 기생충이 신체 내부에서 9m까지 자라고 번식하며 간 등 다른 장기에도 퍼진다든가 시력감퇴, 간질, 치매 등 각종 질병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비소 다이어트도 존재했습니다. 극독인 비소를 섭취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면 중추신경계에 혼란이 오고 대사율을 높여 살을 뺄 수 있죠. 다만 이게 극독인 만큼 살을 빼려다 영혼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디아이타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런데 뜻은 조금 다른데요.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식사 조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에 가까웠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넘어서 마음의 건강, 더 나아가 인간관계의 건강까지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